여 보세요.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핫팩이죠. 방금 지나가는 학생이 여길 보고 가서 이걸 사가지고 와서 주고 갔습니다.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용인 시민 여러분, 저희가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전쟁 없이 외세에 지배받지 않고 다시 나라를 잃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니다 무관심으로 지나치신다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걱정을 하면서 윤석열이 전쟁도 불사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윤석열은 후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김건희는 몸을 던져서 사익을 추구하고 살아온 그런 여자입니다. 김건희가 얘기했죠. 인간이 존엄성 때문에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서울에서 우리 이명숙 기자와 대화해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자식도 없는 후한을 들어오지 않는 자기 개인의 아니만 생각하는 이런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이런 윤석열 같은 자를 우리 권력을 쥐어주고 어떻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특히 아이들이 군대에 간 어머님들, 아버님들 전쟁 나면 안 되겠죠?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서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야 됩니다. 전쟁 나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젊은이들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를 한번 살펴보시고 절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쟁을 불사하는 평화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서 처단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말씀드립니다.